여러분 다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키우고 있는 다육이들 마른지 좀 떼주려고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출연을 하면 애들이 너무 꼬잘꼬잘 해가지고 너무 부끄러워. 그래서 애기들을 조금 마른 잎을 좀 떼어주려고 해요. 자, 요 녀석은 이름이 라이토예요. 라이토. 이름 귀엽죠? 라이토. 최초로 우주에 간 러시아의 개 라이토. 라이토인데? 그 개가?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의 그런 유리 가가린의 그 전기를 읽다 보면 그 뒤쪽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하냐고요? 애들 동화책 읽어주다가 그의 이름이 라이토였어. 그 개 이름이 최초로 우주에 간 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우주에서 그냥 공포감을 느끼다가 죽었겠죠. 너무 오래된 이야기지만. 뭐 심장 소리 뭐 이런 것들을 뭐 관찰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최초로 이제 대기권 밖으로 나간 강아지죠. 이렇게 이제 이 라이토는 뭐야? 렌토랑 라우의 교배 종이래요. 렌토는 어떤 애인지 모르겠다. 근데 요거를 화가라고 하는 농장에서 만들었다고 해요. 오, 깍지가 있어? 너 딱 걸렸어? 깍지 있었어? 그래. 알았어. 한번 보자니. 뭘 봐, 보기는 깍지장 치워야지. 요거는 여러분들 구름다육에서 온 아가예요. 그런데 제가 구름다육 사장님하고 이제 촬영 마치고 막 얘기를 하다가 요즘에 깍지 때문에 엄청 많이들 다들 이제 깍지약 하느라고 이제 다들 이제 바쁘시다고 하더라고요. 깍지가 여름에 이제 고온기에 접어들면 이 농장에서 관수를 좀 아껴요. 최신 시설을 해놓은 농장들은 뭐 괜찮지만 보통 이제 예전부터 농사를 지었던 농장들은 이게 이제 고온기에 이제 온도를 낮출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좀 많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관수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조금 이제 덜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고온에 이제 이게 이제 또 이제 그 물기도 없다. 그러면 깍지들이 이제 기승을 부립니다. 갖고 우리가 여름 장마통에 깍지 생겼다 그러면 장마비 막 맞춰 버려요. 그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얘가 살짝 문제가 있네. 이 라이토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분명히 깍지통 물에다가 첨벙 해가지고 다 그렇게 케어를 했는데도 이렇게 생긴 문제가 있죠. 깨끗하지 않아. 요 녀석은 녹깍지를 좀 많이 뿌려야 돼요. 요거는 나중에 별도로 할게요. 별도로 케어를 좀 해주고요. 그리고 요 두 개는 깍지약을 뿌려가지고 케어를 하고. 자, 다음은 요건 여러분들 레드탄입니다. 제가 레드탄 많이 소개를 해드리잖아요. 근데 보통 요즘에는 레드탄이 큰 버전으로 좀 나와요. 제가 레드탄 이제 처음에 만나서 키울 때는 요렇게 작은 사이즈였어요. 미니미니 하죠. 작은 사이즈. 요거보다 더 작은 애도 있어요. 근데 색감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너무 예쁘죠. 그래서 저는 지금 막 보여드리는 레드탄들이 막 다들 막 커가지고 색감이 잘 안 나오고 그냥 갈색에 좀 매력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짤뚝맞고 통통하면서 예뻐져요. 그래서 레드탄을 물론 이제 키우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안 키우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레드탄 제가 키우고 있는 녀석 마른 잎 띄면서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꽃대에 붙어있는 꽃대 이파리들도 떼어주고. 얘는 이파리 사이가 그렇게 뭐 빡빡하지 않으니까 그 꽃대를 조금 짤뚱하게 잘라줘도 됩니다. 꽃대도 이 그 다육이 이파리 모양들 봐가면서 이제 길이를 저는 이렇게 해서 그냥 잘라요. 꽃대 막 엄청 멀리서 자르는 분 계시고 좀 가까이서 자르는 분 계시고 그것도 다 달라요.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이제 키우는 사람의 다육이를 어떻게 키우는가 하는 어떤 그런 세계관에 따라서 다 다른 거예요. 꽃대. 자, 이렇게는 구름다육 사장님은 절대 이런 방식으로 꽃대 제거하지 않죠.
제가 관수에 대한 지금 계획이 없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반면에 또 꽃대도 되게 편안하게 그냥 뚝뚝 그냥 잘라내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 다음은 블루 하와이입니다. 블루 하와이가 이런 색감을 갖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블루 하와이 소개를 해드리면 블루 하와이 색감이 약간 그 진짜 블루 빛감이지 이런 파스텔 톤의 연두 빛감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거워지다가 이런 색감이 나와요. 저는 처음에 블루 하와이가 이런 그 백무단의 어떤 그런 그 급여종 같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색감이 이렇게 또 드는 거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목대에서 바르니 지금 보통 제가 지금 이렇게 그이 여기에 지금 달려 그 끌려 나온 애들이 요 항아리 화분에 식재가 되어 있는 애들. 원자니 거, 윤지사주 카페 원자니 거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얘네들 이제 그 분갈이한 예시를 보여주는데 아니 애들이 너무 꼬질꼬질한 거야. 막 마른 잎이 너무 덕지덕지 있어갖고 아이구야 애들 좀 세수를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요 애들 위주로 좀 먼저 이렇게 갖고 나왔어요. 그리고 소복이에 있는 애들도 조금 예쁘게 단장을 좀 시켜서 등장을 시키려고요. 블루 하와이 보여드립니다. 예쁘죠? 그래서 처음에 블루 하와이 실패했잖아. 이렇게 블루 하와이도 많은 잎을 띄워줬고요. 자, 다음은 핑크 베라큄. 핑크 베라큄. 아, 예쁘죠? 핑크 베라큄은 깔끔한디? 그래야. 한번 그 전에 한것 같아. 너무 더러워가지고. 여기서부터 마른 잎을 떼줬죠. 자, 오늘 나왔다가 깜짝 놀랐잖아. 이 핑크 플로라. 너무 더러워가지고 깜놀했네. 너 설마 이파리 반만 마르고 그러지 않았지? 자, 이렇게 꽃대를 좀 일찍 일찍 이렇게 제거를 해줬더니 꽃대가 이렇게 그냥 꾸덕꾸덕 마른 시간도 좀 빨라서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진짜 아침 저녁으로 계절이 너무 좋아. 날씨 너무 좋고. 다육이 이제 마른 잎뗄때 되게 고민되는 게덜 말랐어. 얘를 뗄까 말까. 아니 잘안 떼지는 애들은 여러분들 그냥 놔두는 게 답이죠. 얘도 안 떨어져. 그럼 놔두세요. 얘는 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집게가 잘못 집어진겨. 얘안 떨어질 것 같아. 이렇게 안 떨어지면 놔두는 게 답. 바짝 말라서 목대에 상처를 남기지 않는 그런 애들을 띄는 게 원칙이죠. 근데 이제 결국 2, 3일 있으면 다시 띄어야 돼. 그때 띄어야 되는 게 맞아요. 맞아요. 내가 손을 본 김에 너희들을 다 띄어버리겠어. 이렇게 이제 하면 애들이 목대가 얇아져. 목대가 얇아지고 얘도 살짝 수영을 나도 아래로 처지는 게 싫다. 아, 예쁘다, 색감. 위기도. 너도 아래로 이렇게 삐뚤어지는 거 싫다. 아기 때는 이게 가능하니까. 이렇게 핑크, 플로라. 요걸로 요 휴가토 갖고 제가 어떻게든지 그 목대 수영 구정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크다 보니까 유격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발라. 이게 이제 또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 요거는 사랑과 영혼이라고 하는 다육인데 너무 예뻐요. 아니 이런 모습 이렇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핑크 마디바라고 하는 애랑 너무 이제 우리가 막 처음에 소개할 때 우리끼리 닮았어 닮았어 정이 정치 궁금해 엄마 그거 핑크 드래곤하고 너무 닮았어 막 이렇게 흉 봤더니 너무 이뻐요. 근데 너무 이뻐.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어떻게? 응? 이 화분은 윤지사주카페 원장님 댁에서 판매를 했었던 빙수분. 그 빙수분 디자인의 화분인데 이 빙수분도요 상면이 굉장히 넓은 그런 화분이고 화분의 깊이가 얇기 때문에 다육들을 되게 좀 많이 달궈주는 편이에요. 아이고 안 된다. 예쁘죠? 이게 너무 예쁜 것 같아. 제가 원래는 좀 이렇게 해벌떡한 그 화분에 이렇게 씻겨져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좀 이렇게 좀 화분에 좀 넘쳐났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조금 많은데 얘는 근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얘는
볼 때마다 아, 너 진짜 예쁘구나 제가 이렇게 하면서 다닌답니다. 예쁘죠? 어떻게 이렇게 젤리처럼 이렇게 예뻐죠? 얘도 예쁜데 또 얘도 예뻐. 얘가 핑크 드래곤인 것 같아요. 얘가 이게 너무 예쁘죠? 얘도 맨날 보면서 야 너도 진짜 너무 예쁘다. 얘도 좀 커. 얘도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 이렇게 소복에다가 이렇게 심어주면서 이 흙이 분명히 트라이에다 식재가 됐을 거거든요. 트라이 식재를 하면서 야 트라이가 애들 얼굴을 덩치를 겁나 키워주겠지? 그런 이제 기대감이 있었던 거야. 그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애들을 달궈줘. 이렇게 달궈놨어 애들을. 어때요 여러분들? 얘네들도 이제 분갈 얘는 아니야. 얘는 지금 분갈이 한 지가 작년 10월에 했으니까 괜찮은데 요 녀석은 지금 분갈이를 지금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지금 추측을 해보는데 너무 예쁘죠. 안쪽에 살짝만 가진 이게 감이 각이 너무 예뻐. 너무 예쁩니다. 진짜 보여드리고 싶어서 얘랑 얘는 다르다. 다르네. 처음에 똑같다고 되게 흉봤는데 느낌이 달라. 사랑과 영혼이고 얘 아마 핑크 드래곤일 거예요. 자 이번 시간 제가 키핑장에서 키우고 있는 다육들 마른 잎 제거하면서 여러분과 수다수다 했는데요. 저 마른 잎 제거하는 거 너무 신나요. 너무 좋아요. 자 다음 시간에는요. 블루진 분갈이를 좀 해줘야 되겠어요. 키핑장 토분구역 갔다가 이제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이제 해블랭 수용이 돼가지고 그래서 분갈이 해주는 영상으로 다시 올게요. 전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세요.